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바쁘기도 하고, 또 몸도 칼칼하고, 해서 영상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보내주셨던 이 핑크 샴페인, 예쁘게 자리 잡았죠? 그래서 꽃대도 이렇게 쑥 올려줬어요. 오늘 꽃대 잘라줄게요. 요만큼, 그죠? 한 2, 3cm 두고, 이렇게 자르고, 꼭 눌러주고, 짜주죠? 수분을 짜주면 빨리 마르겠죠?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지낸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예쁘죠? 저희 집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제이드 스타. 이 아이들은 꽃대가 좀 짧아요. 조금 더 있다가 자를게요. 너무 짧을 때 자르면. 또 꽃대가 두 개? 쌍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원래 꽃대 자른 자리에 식물들도 그래요. 다른 제라늄들도. 꽃들도 자른 자리에서 또 꽃대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날씨 창틀에 이렇게 쪼로록이 올려준 아이들도 햇빛 바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 방울복랑 예쁘다, 그죠? 방울복랑이 색감이 이렇게 나면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요 기가 못해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꽂이 한거 보내 주셨는데 지금 제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 아이가 살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너무 작고 여렸는데 이만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성장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대로 스프레이만 해주고 있어요. 정말 자리 잡아서 기특해요. 복랑이 제 핸드폰 떨어뜨려서 위에 완전 강제적심이 됐었다고 전에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방울방울 아래쪽에서 이게 새순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색감이 참 오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당인도, 우리 아이들, 작은 소품이지만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울복랑, 그죠? 여기 콩분에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빵빵하게 잘 자라고 있죠. 여기 위에 성장점은 제가 어리지만 저는 대품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위에 성장점 없앴어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빵빵하게 자란답니다. 아, 우리 콩분이들도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얼굴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우리 귀천, 콩분 귀천이도 이렇게 색감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또 아기 떼서 보내준 골드 젤리 잘 자라고 있죠? 통통하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물 주기 좋아하는데 물을 자주 자주 줘도 문제가 안 생긴답니다. 와, 저 뒤에 홍등도 정말 우리 집은 초록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색감이 들고 있네요. 요즘 한창 제라꽃들이 피고 있어서 제가 제라꽃들이 더제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잘 자란 꽃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 엔젤 아이스 예쁘죠. 자잘하니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또 보여드린 김에 더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아리스톱 스트라이프라는 아이인데, 요 삽모기를 제가 드렸는데, 꽃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게 제라늄 판매하시잖아요. 그 5,000원짜리 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풍성하게, 요거를 리갈류들이 꽃이 조금 커요. 보면 한 송이에 이렇게 많이 주먹만, 제 주먹보다, 남자 주먹보다 더 크게 이렇게 송이를 만들고, 이렇게, 색감도 오묘하고, 이렇게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리스톱 스트라이프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다고, 그런 이름을 붙었나 싶습니다. 꽃과 다육이 함께 지내는 저희 집입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제라들과. 그리고 또 스트레토 카르푸스. 요 아이도 요즘 저렴, 이 원종은 굉장히 저렴해요. 요런 아이도 6,000원씩? 이렇게 뿌리가 이제 한 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한 뿌리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온가 싶어서 그냥 분립을 안 하고 이 스트렙토카리푸스들은 꽉 차도록 분갈이를 하지 말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이렇게 풍성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늘 이게 스프레이는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아이 보세요. 피치 클라우드, 요즘 쌈모기들 또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단 앵초에 꽃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오면은 여기 근처만 오면 향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붉은색은 핑크색은 밭에 갔다가 심었는데 이 하얀색은 꽃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더운 데 가면 꽃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베란다 안에서 계속적으로 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베란다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다육 중에는 이 댄섬이 물도 좋아하고 무난하고 키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목나무처럼 뿌리가 저 약간 근상으로 제가 심었거든요. 꽃도 굉장히 예쁘고, 이 댄섬이라는 아이는 입장은 그냥 까실까실하게, 거친 가시는 아니고, 약간 거칠거칠할 정도의 솜털입니다. 저 가시처럼 보이지만. 꽃이 한두 개씩 이렇게 맺혀 있는데, 아직 확실한 꽃은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리갈 삽목했다고 나눔하고 했었잖아요. 작년 가을에 삽목했다고 했던 이 피치 클라우드 모두예요. 요즘 꽃을 많이 달고 있어서 너무 화사하니 예쁩니다. 그죠? 꽃도 엄청 올려주고 여기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게 밑에도 이래서 초여름까지 계속 꽃을 보여줘요. 그래서 작년에도 무슨 영양제 먹였냐고 무슨 보약을 먹여서 꽃이 그렇게 오래 가냐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리갈제라늄 피치클라우드예요. 요즘 뭐 뒤에 막 꽃들이 보이죠. 막 꽃이 보이지만 이 아이가 워낙 독보적으로 화사해서 이 아이가 제 눈길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삽목이 하나로 대품 키우기라는 쇼츠를 올렸었는데 보시겠어요? 밑에 그쵸?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면서 목질화되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 한 뿌리만 이렇게 한 뿌리잖아요. 그죠? 한 뿌리만 키워도 이렇게 풍성하고 멋지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기 우리 싹스러움도 겨울에 추워서 꽃을 못 보여주더니 요즘인데 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싹스러움은 꽃집기 자주 자주 해주세요. 또 해줘야 되는데 제가 요즘 조금 바쁩니다. 꽃은 내 친구 언니 크리스탈.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내가 맨날 크리스탈이라요. 다이아몬드. 꽃 보세요. 제가 겨울 내도록 꽃 보여드렸죠. 아직도 이렇게. 꽃이 어느 정도 지면 제가 삽목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한, 분이 한 20cm 가까이 돼요. 그 풀분에 꽃다발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요즘 이렇게 움직이면 꽃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제 떨어질 때가 되었긴 하지만, 아직도 너무 풍성하고 예뻐서 날마다 꽃을 봐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목마갈에 겨울에 제가 막 4,000원짜리예요, 이 아이가. 4,000원짜리 3개에 조금 저렴하게 주셨어요. 근데 3개를 색깔별로 주문을 했는데, 이 아이는 외목대로, 그때는 물론 꽃이 없었습니다. 꽃이 없는 상태로 왔는데 외목대로 빨간 기본 포트 있죠. 거기에 심겨줘 온 아이를 제가 두 번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한번 분갈이 했는데 분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다시 이것이 한 거의 20cm, 18cm 정도 돼요. 이분 지름이. 여기다가 해줬더니 이렇게 폭풍성장하면서 꽃도 이 혹겹이라도 색감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날이 이제. 창틀에 올려뒀더니 나날이 이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태풍 살 필요 없이 이 아이들은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소품 사서도 충분히 태풍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가라들이 여름에 힘들어요. 웬만하면 고수님들도 보내는 것이 이 목마가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비싼 거살 필요 없이 저렴한 거 사서 이렇게 키우다가 꽃 실컷 보고 횡년아 여름에 가더라도 그다지 아쉽지 않고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꽃을 키우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 옆에 허주매화도 겨울 내내 꽃을 엄청나게 많이 피워줬었어요. 요 아이도 제가 소품, 호두매화가 한 4,000원짜리지면은 굉장히 소품이었거든요. 한 2년 키웠습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만 할 정도로 자라고 있는데요. 호두매화는 물 말리지 마시고 부지런히 물 주세요. 그래야지만 꽃도 많이 피워주고, 자, 죽지 않고 오래 함께 해준답니다. 아, 제가 또 장미허브 외목 때 요즘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는데요. 그죠? 풍성하죠? 볼까요? 이 정도로 큽니다. 아주 풍성하게. 예, 작은 농분, 다육이 화분에, 좁은 농분에 키우고 있는데, 예, 이 아이들은 옷자락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척박하게 키운다 생각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단단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다육이들, 우리 다육이 예쁘죠? 원종 에보니, 예, 너무, 손톱끝이 너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칸스가 막 꽃을 맺고,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제가 봐주질 못했네요. 그리고 구독자님, 요 피어리스, 자리 잘 잡고 색감 이뻐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거리대. 여기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우리 다육이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칠까 합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식물들이 다 햇빛을 원하는 식물들이 많지만 특히나 다육이들이 그 햇빛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다육이들은 이거 한 판만큼은 이렇게 다육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집 백봉이도 이렇게 뽀샤시. 백봉이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주고 있고요. 그죠? 우리 이거 우리 제이드 스타예요. 요 제이드 스타 금이 아니고 제이드 스타 있는데 색감이 은은하니 예쁩니다. 우리 한쪽 구석에는 또 제라들이 우짜란 제라들은 햇빛을 간간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는 항상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러블리 로즈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